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별쌤이에요. 앞머리가 갈라지거나 처져서 고민들이 많으시죠? 앞머리 볼륨 주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섹션을 나눈 후 머리카락을 보시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뿌리 쪽이 꺾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모류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머리가 자란 방향 반대쪽으로 빗을 살짝 틀어서 열을 주고 3초 동안 열을 식혀주세요.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빗을 머리카락이 자란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열을 주고 식혀주고 이렇게 앞머리 방향을 먼저 잡아주고 고데기 해주시거나 롤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그루프를 자주 이용해서 그루프로 앞머리를 말아볼게요. 그루프로 앞머리 전체를 말아주시고 드라이기로 열을 주면 끝! 이렇게 하면 갈라지거나 처지지 않고 하루 종일 빵빵한 앞머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